푹푹 찌는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합천과 창원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순 있지만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창원 31도, 함안과 양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1도, 사천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더 큰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